안녕, 안녕. 네. 위치들이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하지만 전 위치를 볼수 없으니 우리 위치들이랑 조금이라도 스타 떨랐습니다. 여기가 약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뿌예요. 좀 뿌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지내세요? 연습하고 지냅니다. 오늘도 연습했어요. 오늘도 질문이 안 되는 건가? 여기 되게 뭐가 뜨는데? 이렇게 막 왔다고 뜨는데. 여기에 그 질문 옆에 그 뭐지? 그 친구 되어 있는데 피디님이 26분 전에 인스타를 하셨네요. 피디님 TMI. 왜 질문이 안 뜰까? 왜 질문이 안 될까요? 왜일까? 보고 싶은데 한번 찾아볼까? 왜안 되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없어진 건가? 오호,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오, 왜 이게 이렇게만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는 거지? 오호, 제가 여기서 읽어서 하겠습니다. 찾았어. 다음 컴백은 언제인가요? 나는 몰라. 조금만 기다려봐. 저녁식 식사 추천. 오늘은 오늘은 제육볶음이 생각이 나네요. 제육볶음에 아, 고추장 삼겹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안 먹은 지꽤 됐거든요. 그리고 미찌들한테 추천을 해줬었는데 고추장 삼겹살 아직도 못 먹었습니다. 오늘의 TMI. 뿌염해야 돼 이제. 뿌염할 때가 됐어. 뿌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다섯 플릭스 너무 잘 봤어. 이제 본 거야? 이제 본 거야? 그럴 수 있지. 다섯 플릭스. 제가 생각해도 재밌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언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회사야, 지금. 여기 라운지에 있어요. 예지 언니, 이제 날 추워졌는데 붕어빵 먹었어요? 네, 오늘 먹었어요. 오늘 그 사러 갔는데 여기에 그 이것도 있었어. 앙버터빵.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요. 촉촉하게.
달고 부드러운 국내산 찰보리빵.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내가 오늘도 내가 나 2주 뒤에 시험인데 일정 보러 왔어. 2주 뒤면 잠깐 보고 가도 되겠다. 내일이면 당장 가서 공부해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헐. 언니 나 내일 교생 실습 가는 거 응원해줘. 긴장돼. 멋지다. 헐 멋져. 엄청 떨리겠다. 근데 뭔가 선생님도 처음이고 학생들 뭐 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럴 텐데. 화이팅. 완전 화이팅. 예진은 하기 싫은 걸 앞에 둘 때 무슨 생각해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하지 말까? 근데 해야만 하는 거다. 그러면 뭐 해야지 어쩌겠어 이런 생각? 감기 걸렸어? 아니 나 감기 다 나았는데. 흠! 나 감기 다 나았어. 감기 다 나았어요 저. 가장 좋아하는 일본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스키다요. 뭔가 요즘에는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따뜻하게 들리는 말? 그게 요깟다네. 뭔가 이게 되게 따뜻하게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뭔지 아시죠? 요깟다. 우와. 요깟다네. 오늘 하루는 썩 괜찮은 하루였어. 예지도 오늘 행복했다면 더욱 행복한 하루일 것 같아. 난 행복했지. 사실 큰 일 없이 잘 넘긴 거면 그게 제일 무난하면서도 제일 행복한 날 아닐까 싶습니다. 콘서트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다음에 꼭 오세요. 저희 콘서트 진짜 후회 안 하실걸요. 얼마나 재밌게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저 특정한 건 없는데 다 잘 먹는데 면 요리 좋아해요. 면 요리. 면을 잘 먹는 것 같아. 밥보다. 얇은 면도 좋아하고 두꺼운 면도 좋아하고 따뜻한 것도 좋아하고 차가운 것도 좋아해요.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저는 원래 앙버터에 이렇게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많이 느끼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오히려 더 아, 방금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햄버거 먹방 맛있어요? 라고 왔는데 햄버거 아니야. 앙버터 빵이야. 네, 아무튼 뭐 얘기했지, 너? 뭐 얘기했지? 나 진짜 뭐 얘기했는지 까먹었어. 무슨 일이지? 맛있어요. 아! 앙버터 얘기하고 있었구나. 근데 아무튼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지야, 난 지금 씻어야 되는데 예지 라이브에서 못 씻어요. 핑계야. 핑계야, 핑계. 그래, 이럴 땐 나를 핑계로, 나를 핑계거리로 삼아 조금만 더 쉬었다가 씻어. 안 씻지 말고. 시험 기간인데 언니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 책임지라고. 아니 진짜 시험 맨날 있는 것 같아. 진짜 어떡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고 제 댓글 보시면 하트도 만들어주세요. 저 말은 되게 잘 썼다. 아무튼 나도 사랑해. 오늘 안 되나? 이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나? 안 됐나 봐, 이거는. 이것은 안 됐나 봐. 예지 음원처럼 라이브 부르면 라방 꺼져? 안 해봐서 모르겠다. 안 해봐서 모르겠다. 단발할 생각은 없나요? 언젠간 해보고 싶긴 해요. 완전 칼 단발. 나중에 이렇게 딱 칼 단발해서 아예 흑발을 하거나 아예 금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겨울 패션 추천해줘. 난 목도리. 목도리, 목만 따뜻해도 다 따뜻하더라고요. 좀 예쁜 목도리 사서 이옷저 회사 매치해서 입으면 따뜻하기도 하고 이쁠 것 같은데.
오늘 질문이 많아졌구만.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 얼굴을 만져. 입술이 너무 아파요. 입술 왜 아파? 입병인가? 진짜 아픈데. 그 약 사서 잘 발라야 돼요, 이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이름이 뭐였지? 알보칠인가? 맞나? 엄청 아프다던데. 그 잠도 잘 자야 되고.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나? 회사에서 라이브 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하고 있어요. 네. 왜 웃어? 왜 웃지? 왜 웃어? 나 부끄럽게. 혹시 모르잖아. 길티? 길티. 이쪽인가? 이쪽이었던 것 같아. 우리 미찌들은 우리 안 보고 싶남. 우리 안 보고 싶남. 나 엄청 보고 싶은데. 나도 보고 싶은데. 맨날 보다가 이제 안 보니까 얼른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미찌들은 뭐 저희 맨날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 빨리 보러 가야죠.
오늘의 픽은 아이스티. 아이스티도 맛있어요, 메가커피. 진짜. 진짜, 진짜. 예지야, 아이돌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치가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 심심할 것 같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아니고. 심심할 것 같아. 다행이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재밌어서. 나 우리 미치도 없었으면 심심할 것 같아. 나 노래 부르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네요. 이렇게 유연하게 직접 친절하게 다 써줘. 다른 것도 부르면 그 해주실 거예요? What's your favorite song now? 'This is top secret.' 안 돼, 못 알려줘.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우와 우와 우와. 여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동물? 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고양이 카페를 갔거든요. 고양이가 생각보다 귀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강아지만 키워봤으니까 이제 그리고 멤버들 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멤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 그 고양이한테 긁힌 적이 있어가지고 무섭고 막 그러진 않는데 괜히 날 싫어하나 약간 좀 그런가 해가지고 잘 못 다가갔는데 언제 한번 유진이가 갑자기 저한테 언니 뭐해? 이러길래 그냥 있지 고양이 카페 가자 이러길래 고양이 카페를 갑자기 가자고 그래서 둘이 이제 조용히 갔다 왔는데 갔는데 오 약간 그 계산대부터 위에 고양이가 이미 누워 있었는데 저 진짜 사방 곳곳에 고양이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웬만해서. 근데 이제 이제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왜 자는지 알겠더라고요. 방바닥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때 약간 추워가지고 아 여기 되게 잠이 오긴 한 저도 앉아있는데 막 잠이 와가지고 막, 아 나도 같이 누워서 자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 막 이렇게 부비적 부비적 거리고 너무 귀여웠어. 그리고 고양이 종류도 엄청 많았어가지고 다들 엄청 막 네 그래가지고. 근데 막 그 강아지들하고 다르게 그런 뭔가 엄청 활발한 느낌도 아니었었고 되게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뭔가 와가지고 막 애교도 부리고 막 이런데 고양이는 그냥 새침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한 툭 이렇게 치고 가고 그 혼자 막 이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막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널 만져도 되겠니?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만져주면 좋아하는지 알려줬어요. 유진이가. 그래서 너무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래서 고양이 고양이 했구나 싶었죠. 우울하니까 생각났어. 손흥민 선수님 두 골 넣었는데 어떠신가요? 선수님! 선수님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진짜. 진짜. 믿고 있었습니다. 다들 축구 보셔야 할 텐데 얼마든지 가셔도 좋습니다. 축구를 보러. 나 윗질 댓글만 봐도 되게 기분 좋다. 같은데. 오. 아, 벌써 10시네요. 벌써 10시야. 예지같이 고양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걸 알려줄 수 있나요? 나 같은 고양이를 물어보는 건가? 제이와이피에 있습니다. 제이와이피에 있습니다. 와우.
하고. 네, 뭘로 하면 좋을까? 샷 73번데 제가 개인 라이브를 한 횟수입니다. 우리 미티들과 함께한 라이브 횟수. 아니 아직도 단풍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못 보던 게 많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그 입동굴로 빠져가는 거 어딨지? 이건가? 아, 아니네. 아. 이게 다 기능이 다르구나. 필터 쓰지 말래. 필터 쓰지 말래. 난 재밌는데. 웃기다. 필터 쓰면 왜 재밌는데? 이게 아무리 거치대를 쓰고 뭘 해도 댓글을 맨날 이 각도로 이렇게 보고 있다요. 뭔가 가끔씩 라이브 하는 거 가끔씩 이렇게 보면 다 맨날 이러고 있어. 프리케이 들어야 할 계절이 왔습니다. I'm in my zone, just leave me alone. 그 노래 겨울에 들으면 좋아요. 저희 채셔 앨범에 있습니다. I'm in my zone, just leave me alone. Eh, eh.
우리 미치들 링고 진짜 좋아하네. 링고가 최근에 나와서 그런가? 나도 링고 좋아하긴 해. 도카링고다드 스왈로 고와이 모노 와나이 가와이 가오시타 히로 오이 웨스마자 나이노 눈매 난데 갈때 와 서빙 링고 링링고 캐츠 맞춰 나라 지픈데 애가 구와 이렇게 on my own So bring me lingo ding ding Dum tiki dum tiki tiki dum dum What is your favorite song on ITZY? 때마다 달라요. 때마다 다른데 요즘 뭔가 요 근래 공연을 이것저것 하면서 느낀 건 나시아이 정말 좋은 곡이구나를 많이 느끼고요. 물론 다 좋지만 나시아이는 예나 지금이나 들어도 참 좋은 곡이구나 싶었습니다. 수록곡 중에서는 많은데 지금은 딱 러비스가 생각나요. 로꼬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러비스도 녹음 되게 다들 잘한 것 같고 스와이프 좋아하시는구나. 스와이프 저희도 좋아해요. 스와이프도 좋지. 아, 그 프로필 뮤직이 있나? 혹시 그러고 싶은 사람 있는 거야? 가사가 진짜 직설적인데. 넌 해도 되고 난 해 가사가 뭐였지? 넌 해도 되고 나는 안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아.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참신한 그 착각. 윙 윙. 누굴 또 만나니 베이베 티티 지원하님 메시지. 소나소도 좋죠. 소나소도 좋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 Trust Me도 좋죠. 우리 미찌가 좋아할 만한 곡 미찌. We trust one another. Thank you for trusting in me. Even when I'm acting like I'm trying to be free. Mistakes and all. 그 옷 너한테 잘 어울려. 알아. 알지? 왓든 웹툰도 좋죠? 놀라지 마. 오늘 수돌파 하잖아.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겠다. 아, 수돌파 봐야 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고편부터. 진짜. 집 가서 당장 봐야겠어. 춤출 수 있어? What is love? 알지? 한 번에 달콤하다는데. 겨울에도 아리스럽 들으면 진짜 좋은데.
우리 또 누가 I can be a psychic lover. 우리 미치들 사이킹 러브도 엄청 좋아했는데. 뭔가 그다 저희 노래 이제 준비하면서 물론 다 좋지만 나의 픽과 그대들의 픽이 딱 맞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기분이 좋아. 하, 역시 내 귀 틀리지 않았어. 이런 느낌.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케이크? 왕하고 먹어버려 다 yet like. 고민 고민 대신에 나만 생각해 이제 다 괜찮아 어때감이라고 난 생각해. Alright, alright. 왕하고 먹어버려 다 yet like. 와. 티티. 우리 트와이스 선배님 거 티티. 데뷔 초 때인가, 그게? 거의 데뷔하고 바로 가요대전에서 커버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 베이베. 아무거나 걸쳐도 안다워. 저희 그거 옛날에 해외 쇼케이스 돌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다짐뿐인걸 매번 다짐뿐인걸 나나나나나나나 그 노래가 나오나가 나도 몰래 눈물 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I love you so much. 와, 그게 되게 오래됐네요, 진짜. 시간 진짜 빨라. 벌써 내가, 난 분명 1월에, 제가 올해 1월에 딱, 아, 이러다가 분명 곧 막 10월, 11월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벌써 이제 곧 12월 돼요. 참 놀랍고. 그렇습니다. 배도미. 배도미. 배도미 노래 좋지. 나에게 trust me 말을 해보지만 do I believe me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갈래. 그래도 I choose me 날 믿어볼 수밖에. Head on me 두렵긴 해도 그래 떨어질 떨어질 용기. 오, 갑자기 음이 기억이 안 나. 떨어질 용기 없인 절대로 낼 수 없으니 I'm trying to kill my doubt.
들어본 적이 없었어. 이게 맨날 투어 때 듣다 보니까 와 도미노 진짜 오랜만이다. 아 도미노가 뭔가 딱 작년 투어 하면은 도미노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도미노 제일 그 투어는 뭔가 도미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투어였어요. 그쵸? 서프도 좋죠. 기분이 up and down 매번 파도를 타 점점 더 내 심장은 faster and faster 널 볼 때면 자꾸만 up and down 날 들었다가 나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내게 반한 듯해 큰일 났네. 비인러브 비인러브 이것도 노래 좋아. 나 있지 좋아하네. 비인러브 좋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 호호호호 서로를 마주 보던 눈빛과 짜릿했던 흔들림도 조금은 흐려진 것 같아. I wanna feel 자꾸만 널 그려 잊지 않길. I'ma find it, so come on. 네 in love 우리 알고 있잖니 heart to heart 너도 느끼지 hello hello 조금 기다려줘 we can be together say bye bye 지루하던 날들에 로꼬 로꼬 좋아. 로꼬 좋죠. 습관성 좋아. 지금 다 뭐 물어봐도 다 좋다고 할 듯. 대체 네가 뭔데? 노래 불렀을 때 제일 스트레스 풀리는 게 로꼬예요. 대체 네가 뭔데? 엄마야. 나도 내가 out of control. 빵빵빵빵빵빵. 다음 게임으로 끌어가.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진짜 오랜만이다. It's the wild wild west 살짝 거친 타입 진짜 오랜만이다. 예쁘게 말하는 법도 몰라 It's the wild wild west 미니 미니 마니 모 wild wild west 아야 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와. 저희 팬분님께서 이거 주시고 가셨어요. 귀엽다. 깜찍해. 제가 요 녀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심지어 이거 그 만져보면
약간 귤 껍질 잘 까질 것 같은 그런 귤 아세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스무스하게 까지는. 미니 미니 미 미니 미니 마니 마. 맛있다. 제가 귤탕으로 먹고 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나페티 오나페티. 달아요. 달고 맛있어요. 귤 귤 20랩 퀸 시간 뭐였지? 유나 거 랩을 제가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나가 물어볼 때마다 알려줬는데. 아, 쉬는 시간 단지, 쉬는 시간 단지하며 그 저기던 버킷리스트 페이지가 까맣도록 끝을 몰랐지. 다섯 번째 애매하게 숨겨놓은 12시 땡하자마자 기다려온 We like to party. 이건가? 이거 맞나? 쉬는 시간 단지하며 그 저기던 버킷리스트 페이지가 까맣도록 끝을 몰랐지. 다섯 번째 애매하게 숨겨놓은 12시 땡하자마자 기다려온 We like to party. 이거 훅 들어가야 돼요. 진짜 되게 사실 막 제가 무슨 재밌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되게 마음적으로 너무 여유로워서 기분이 좋네요. 블러썸 리아 노래 너무 좋죠. 노래 진짜 예쁜 것 같아. 가사가 진짜 너무 예뻐요. 가사를 또 엄청 신경 써서 썼구나 싶었죠. 예지 언니, 왜 불러? 왜 불러? 헬로우 예똥? 헬로우 예똥. 좋아하시나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아주.
아주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같이 있어서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마저 할걸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 하시고 잘 자고 예쁜 꿈 꾸고 내일도 화이팅. 다음에 또 올게. 안녕. 고마워 오늘도. 안녕.